모두들 털하입니다. 이거는 정말 얼마 안 됐어요. 네네, 며칠 전에 봤습니다. 네, 이거 원래 12월 뉴스인데 1월 달에 전해드리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죠. 바로 끼워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클립 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도입하려다가 취소했어요. 네, 그렇죠. 네. 이게 11월 29일 날 셀시스라는 그 클립트리를 운영하는 곳에서 네. 이미지 생성기, 이미지 제너레이터 팔레트 서비스를 추가한다라고 공개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사흘 만인 12월 2일 금요일 날 이 이미지 제너레이터 도입을 백지화한다라고 네. 밝혔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슈랑 붙어 있죠. AI로 만들어진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네. AI로 만들어진 이미지가 학습되는데 사용되는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등등등이 아직 회색지대다,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쵸.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기도 합니다. 셀시스는 이미지 제너레이터 팔레트 발표 관련해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라면서 초기 발표 후에 아티스트 커뮤니티로부터 굉장히 많은 피드백을 받았고 네네네. 그 결과 더 이상 구현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게 저는 사과문을 보면서 되게 이거는 좀 배울만하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셀시스가 사용자 피드백 중에 마음에 깊이 새겼다고 밝힌 7가지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말씀하셨던 저작권 부분, 그리고 이걸 제대로 규명할 수 없다는 부분, 그리고 창작이 클립 스튜디오 페인트에서는 내가 그려서 여기 보조도구로 도움을 받으러 오는 거지 이미지 생성기로 해놓고 내가 도와주러 오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자기들이 아 우리 서비스가 이런 서비스구나를 다시 새기는 계기가 됐다. 허허. 라고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셀시스가 잘못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용자를 우리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세 우리가 이 피드백을 받았을 때 아니 그러면 앞으로 인공지능 도입하지 말자는 말이냐 이런 반응이 아니라 네네. 아 우리 서비스의 본질은 창작자를 보조하는 것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 네네네. 이게 되게 자기들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신선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AI 이미지 생성 자체에 대한 의견은 갈라질 수 있죠. 그리고 그 기능을 이런 뭐 어도비나 셀시스나 이런 도구에 넣냐 마냐도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요 발표 자체는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 이 인공지능 이미지 생성기를 아무거나 갖다 붙이진 않았을 거고 자기들도 개발할 소요가 들었을 거고 네네네. 근데 회사에서 뭔가 이제 우리의 사활을 걸고 도전한다 이런 건 아니었겠지만 네네네.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한 새 프로젝트를 이용자들의 피드백을 받고 바로 취소할 수 있는 것도 굉장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서 언럭키님 말씀대로 최근에 구독 모델 이슈도 그렇고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굿뉴스에 해당하진 않는 거거든요. 하던 걸 관둔다거나 취소한다는 것들이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것을 좀 유저들의 마음을 잡는 방식으로 전환시키는 능력이 좀 보입니다. 전 꽤 요즘 같은 웹3 시대에 눈여겨봐야 될 만한 기업의 태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사실 이미지 생성기 도입하는 것 자체가 뭔가 이거 잘못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르죠. 잘못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근데 셀시스의 대처 자체는 좀 눈길이 간다. 네. 네. 그래서 이미 이건 벌어졌고 그 뒤에 뭘 볼까를 생각해 봤을 때 셀시스의 대처를 좀 주목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편집 툴에서는 넣어도 되지만 드로잉 툴에서는 넣으면 좀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입장들이 갈리더라고요. 저는 사실 아직 보류 중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 태도는 좋습니다. 좋습니다.